안녕하세요. 자궁암과 각종 질환을 이겨내고 건강한 동안 외모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김주아입니다. 아유, 예. 안녕하세요. 노안에서 동안으로 탈바꿈하고 새 인생을 누리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아유, 예. 자, 지금 두 분 모습을 보면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콜라겐 부족으로 인해서 건강의 위기를 겪으셨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 후에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일찍 몸이 너무 빨리 무너지는 걸 경험했어요. 예. 그때 제 나이가 40대밖에 안 됐거든요. 30대에 몸이 무너졌다고요? 네. 이게 30대라고요? 지금이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지금이 더 건강하고 훨씬 젊어 보이세요. 당시 육아나 다른 일을 하면서 네. 만성 피로를 달고 살아서 그런지 지금이 뭐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사는 막 그런 삶이었거든요. 낮과 밤이 바뀐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게 계속 무리하게 일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처음엔 피부가 막 건조해지기 시작하더니 극심한 막 가려움증도 있고 너무 가려우니까 하루 종일 몸에 막 긁어댔어요. 피부에 상처도 생겨나고 결국에 그 상처가 낫지도 않고 건선까지 가더라고요. 건선이면 엄청 가려운 거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피부로 문제가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뭐가 연관이 다 되어 있는 건지 치주질환도 생기더라고요. 아까 그 연쇄질환자분이랑 똑같네 지금 증상이. 네. 근데 그게 지금 30대 때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너무 빨리 왔어요. 그러니까 김주아 씨는 어쩌다가 암까지 겪으신 거죠? 사실 제가 젊었을 때 일하고 나서 스트레스를 뭐 풀려고 음식을 막 먹고 살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딱 40대쯤 되니까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예. 잇몸에도 피가 나고 피부도 너무 건조해서 뭔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증상이 생기더니 병원에 가니까 암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아니 40대에 암인 것도 굉장히 빠른 나이잖아요. 네. 젊은 나이에 암 진단을 받았으니 그 심정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겠네요. 네, 맞아요. 그때 콜레스테롤도 안 좋고 속도 완전 엉망이었거든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자존감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 정도셨다면 그냥 전신질환을 안 겪은 게 없을 정도인데 그런데 지금은 너무 밝으시고 전혀 그런 기색이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김현수 씨가 저는 일단 궁금해집니다. 제가 사실 과거랑 지금 모습이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 자신감이 엄청 높아요. 제가 아주 옛날에는 어디 일본 다큐를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콜라겐이 부족하다면 전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섭취했던 게 콜라겐이었어요. 근데 콜라겐도 아무거나 섭취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해서 저는 잘 흡수가 잘 되고 불순물이 좀 없다고 하는 걸로 찾아서 생선 비닐에서 추출한 어린 콜라겐으로 지금까지 섭취 중입니다. 아, 어린? 네. 네 물고기 어에 비늘린 자. 그러니까 지금 생선 비늘에서 추출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좀 더 특이하다 생각이 드는데 혹시 김주아 씨도 같은 콜라겐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저도 암을 겪고 난 이후에 무너진 몸을 회복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네네. 흡수율이 제일 좋다는 어린 콜라겐을 섭취하기 시작했어요. 아 역시 똑같은. 네. 예. 저는 사실은 콜라겐은 아는데 어린 콜라겐 이건 좀 처음 들어봤거든요. 어린 콜라겐이라는 게 뭔지 김 선생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 인류가 이렇게 진화하듯이 네. 콜라겐도 흡수율에 따라서 진화를 해왔는데요. 제일 처음 1세대 콜라겐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66콜라겐. 그러니까 뭐 돼지 껍질, 족발, 닭발 뭐 이런 고분자, 분자가 큰 동물성 콜라겐입니다. 그리고 2세대 콜라겐부터가 저분자 콜라겐이라고 불리우는 콜라겐인데 이게 어류 껍질에서 추출한 콜라겐입니다. 근데 아까 거기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분자 콜라겐이기는 한데 콜라겐 흡수율 면에서는 아직 좀 발전이 덜 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 콜라겐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최저분자로 잘게 쪼개서 흡수에 용이하게 만든 최종 진화된 3세대 콜라겐을 연구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생선 껍질이 아닌 생선의 비늘에서 추출한 어린 콜라겐.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저분자 콜라겐 다이펩타이드입니다. 아, 저콜다? 네. 저분자 콜라겐 다이펩타이드?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분자 크기를 작게 만들었다. 최저분자라고 했으니까. 어찌 보면 흡수가 더 잘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콜라겐은 여러 개의 아미노산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자의 크기는 아미노산의 결합이 늘어날 때마다 분자량도 커지고 아미노산의 결합이 적으면 적을수록 분자량도 작아지는 것인데요. 김현수, 김주아 씨가 드시는 어린 콜라겐은 두 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서 피부 구조와 동일한 구조로 쪼갠 저분자 콜라겐 다이펩타이드이기 때문에 흡수율을 크게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흡수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분자 크기가 어느 정도나 작다는 거예요? 진짜 작아요? 네, 정말 작습니다. 네, 우리가 콜라겐의 이제 분자량 단위를 달톤이라고 하는 단위를 보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어린 콜라겐인 저분자 콜라겐 다이펩타이드는 분자 크기가 이 머리카락 굵기의 15만 4천분의 1 정도로 정말 작습니다. 달톤으로 치면은 173달톤의 크기이기 때문에 저분자 중에서도 아주 작은 초저분자 콜라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톤은 숫자가 내려갈수록 더 작은 거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흡수가 잘 되는지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물에 담아놓은 수조를 우리 몸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 몸속 위장관이라고 가정을 한 그물망에 1세대 66 콜라겐이라고 가정한 구슬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구슬이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게 보이시죠? 우리 몸에 콜라겐이 흡수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슬이 더 크니까 못 나가는 거죠? 네. 네. 자, 이번에는 2세대인 어류 콜라겐이라고 가정을 한 구슬을 넣어보겠습니다. 조금 작기는 하지만 이 어류 콜라겐 또한 위장관을 빠져나가지 못해서 흡수되지 못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린 콜라겐, 저분자 콜라겐 다이펩타이드는 어떻게 될까 한번 볼까요? 육류 콜라겐이나 어류 콜라겐은 장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반면에 분자량이 작은 어린 콜라겐은 몸속에 그대로 흡수가 돼서 부족한 콜라겐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야, 이렇게 실험을 보니까 그냥 이해가 쏙쏙 되네요. 자, 그렇다면 김현수 씨도 어린 콜라겐의 이런 흡수력을 알고 섭취하신 거예요? 아니면 몰랐는데 그냥 드신 거예요? 사실은 족발이나 닭발같이 그런 식품으로 챙겨 먹었었어요. 처음에는. 모르고. 그런데 그건 살만 찌고 아무런 효과 없더라고요. 직접 경험하셨네. 그래서 한 4년 전인가 지인이 요즘 먹고 있는 제품이라면서 추천을 해줘서 그때부터 어린 콜라겐을 먹고 있어요. 먹고 나서부터 좀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피부 건조랑 눈가주름 많이 개선됐고요. 그걸 좀 체감하고 난 이후에 4년 동안 지금 꾸준히 섭취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저분자 콜라겐 다이펩타이드가 피부에 도움이 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25세에서 60세 성인 남녀 100명 중 54명에게 12주간 저분자 콜라겐 다이펩타이드를 섭취하게 한 결과 4주 만에 피부 보습과 각질량이 개선되었고요. 8주 만에는 탄력 개선, 12주 후에는 눈가 주름이 개선되면서 피부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 3대 요소가 모두 개선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건강 비법 소개해 주실 게 분명 있죠? 있죠. 저는 평소에 피부 청결과 건강을 위해 손을 정말 깨끗이 씻어요. 특히 항상 만지는 휴대폰 전화 있잖아요. 그것도 매일 소독하고 아무래도 피부가 건조하면 무의식 중에라도 얼굴에 이게 손이 가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 손이 피부 트러블을 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손을 자주 씻습니다. 혹시 돈도 잘 안 만지죠? 돈은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돈에 세균이 엄청 많거든요. 좋아요. 아, 야, 의외의 답이 나왔습니다. 예. 식사는 그럼 평소에 어떻게 하세요? 저는 굳이 식단 관리를 하는 게 뭐 없어요. 그냥 한식 위주로 일반식을 그냥 먹는데 다만 꼭 필요한 거 식사를 한 후 아까 먹었던 어린 콜라겐을 한 번 더 먹어주는 거예요. 꾸준히 섭취하면 자외선에 의해 손상된 피부 회복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린 콜라겐 섭취가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에도 도움을 주는 건가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외선은 콜라겐 분해 효소인 MMP1의 합성을 촉진해서
자외선에 오래 노출이 될수록 콜라겐의 합성이 감소하고 분해 속도는 빨라져서 피부 탄력이 저하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어린 콜라겐 섭취를 통해서 체내 콜라겐을 보충을 해주면 자외선으로 손실된 콜라겐을 보충을 할 뿐만 아니라 네. 이 체내에 흡수된 콜라겐이 MMP1 분해 효소를 줄여서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미 자외선에 의해 손상된 피부에도 어린 콜라겐 섭취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자외선을 많이 쬐는 쥐의 경우 이 피부 표피증이 두꺼워지고 주름이 생기는 급성 노화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때 자외선에 의해 노화된 쥐에게 12주간 어린 콜라겐을 투여한 결과 피부 표면의 주름 깊이와 수가 줄어들며 손상됐던 각질층도 다시 얇아지고 또 피부 보습량도 개선된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아...